방구석 꼼지락 대회 2탄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분 마요네즈님. 전 부달조님 비너스 영상을 보고 비누 조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학교가 끝나 마트로 달리고 비누를 산 다음 집에 있는 낡은 도각도를 가지고 조각을 했는데요. 걔 목은 연약하지만 얼굴은 엄청 커다란 징징이로 하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볼게요. 5시간 동안 깎은 고증 여기 있고요. 머리카락도 있어.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비누 조각을 했다 이 말이지. 그렇군요. 오케이, 오케이. 5시간 동안 깎은 징징이. 오케이. 입체를 바라보는 센스가 있으신데? 근데 아직은 조금 서툰감이 있어서 다음에는 마감을 좀더 높여서 다시 지원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요네즈님 정말 잘 깎으셨어요. 이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분. 주름진 초록색 열성 완두님. 안녕하세요, 달조님. 주름진 초록색 열성 완두입니다. 미는 이름인가봐요. 주초열완, 주초열완님. 그냥 완두라고 할게요. 평소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저한테 달조님 영상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아, 진짜? 아, 이분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 즉각적으로 전 그 필 별을 실행에 옮겼고 그렇게 창조해낸 것이 이 친구입니다. 그 완두님 안에 내면의 그분이 있나봐. 내면의 그분을 이제 꺼낸 거지. 피그말리온처럼. 이름은 파비앙이고요.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모두 경악하더군요. 관찰한 시각이 느껴지는데? 이 머리 단차. 비익근? 아마 비익근일 거예요. 코에서부터 나오는 날개처럼 해서 비익근인데, 이게 이제 유독 발달한 사람은 여기 경계가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아닌가? 이하니님처럼 그런 인디언 보조개인가? 아무튼, 파비앙을 만드셨고, 경악을 받았다. 이건 꼭 차려야지! 라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본도 달아봤습니다. 하필 빨간 리본,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이건가? 굿, 이렇게 만드셨군요. 아, 약간 제가 이분 글 읽으면서 상상력이 많을 것 같다라고 추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미 묘사가 되게 많아. 주름진 초록색 열성 완두.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그림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달조님 영상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비유도 쓰고 있고 옆구리 끼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마치 의인화? 아무튼 옆구리 끼고 다녔다. 영상은 그냥 이제 디지털 영상일 뿐인데 옆구리 끼고 다녔다라는 표현까지 언어로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어. 심지어 파비앙이라는 창작 이름까지 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약간, 아, 되게 상상력이 좋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소설이 많다. 역시 이제 책을 보시면서 갖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이용해 파비앙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목도리까지 하고 혼자 재밌게 잘 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완두님, 파비앙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컨텐츠 열리면 또한번 넣어주세요. 홍채원님, 안녕하세요, 부달쪼님. 돌조각 영상을 우연히 접한 후 구독 버튼을 누른 지언엔 달. 아, 이건 못 참지. 찬별, 빈별. 그동안 모아왔던 잉여집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 겁내 귀엽네. 왜 이렇게 하찮은 캐릭터만 모아서 찍어두신 거죠? 이모티콘 중에서 막 움싹움싹 씹는 오리 이모티콘이랑 포뇨랑 에너지걸인가? 파워퍼프걸, 맞다, 파워퍼프걸. 이거는 네이버 웹툰의 모조이고, 이거는 깜짝 놀래는 고양이 짤, 요거는 메타모. 오, 심지어 찍어보기까지 했어. 뭐지? 뭐지? 아, 너무 귀여운 것만 깎고 그리시는데? 야, 이거 사진 찍으시겠다고 뒤에 이거 갖고 있는 깨끗한 노트 찾아가지고 세워놓고 찍은 거 봐. 그리고 눈, 코, 입을 묘사하려고 했지만 입체감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조각도로 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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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까지 표현하려는 모습. 귀엽네요. 방구석 백수 N 몇 살? 홍채원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 분, 최준우님. 안녕하세요, 부달주님. 저는 21살 가구를 만드는 최준우라고 합니다. 나무 깎던 파지법으로 깎다 보니 위험해 보일 수 있다 싶어서 사진으로만 보내요. 한번 볼게요, 최준우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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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계속 느껴지냐? 뭘 느껴지냐고? 이게 제가 이렇게 감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묘사를 하는 것도 대단하신데, 요 입체감. 앞다리 앞으로 나오고, 뒷다리 뒤로 나오고, 그 와중에 꼬리 안 분리시키고 딱 잡고, 목이랑 이 몸통 단차 내고. 그니까, 요 덩어리감, 요 덩어리감,
요 덩어리감, 이 덩어리감이 다 분리가 되어 있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입체 계산이 되시는 분인 거죠. 원래 이제 가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입체를 어떻게 봐야 되고 깎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자, 농담이 아니라 저보다 잘 깎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심지어 매스 자체도 250g밖에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비누의 양을 100% 끝부터 끝까지 다 활용을 했다는 거죠. 주루님 비누 조각 유튜브 여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 찍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하셔도 잘하시겠는데? 최준우님 잘 봤다 못해 찐 감탄을 했습니다. 공예하시는 거, 가구 만드시는 거 응원할게요. 화이팅! 다음 분, 윤호연님.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글 보자마자 초스피드로 만들어본 닭뼈다귀입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치킨은 못 만들고 뼈를 만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과정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450g 비누를 살을 다 쳐내고 깎고 뼈만 남겼다. 핵심만 남겼다 이 말이야. 아, 겁내 귀엽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했어요? 방 무슨 일이에요? 강도 들어왔어요? 니트리 장갑을 끼고 해주셨구나. 저는 이제 손 감각이 무뎌지는 게 싫어서 장갑을 좀 안 끼긴 하는데 조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비누 조각 하실 때 니트리 장갑 끼는 게 좋으시고 아 진짜 웃기네. 흰색이라서 더 뼈 같아. 이 앙상한 느낌. 진짜 정성 들여서 깎을 대로 깎은 이 느낌. 오케이. 근데 왜 치킨 뼈를 깎으신 거지? 원래 다리를 깎고 싶으셨는데 아 이거 내 실력으로 부린데? 싶어가지고 뼈를 만드신 건가? 아무튼 초스피드로 딱 집중해서 만든 티가 납니다. 윤호연님 잘 봤습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분 한지우님. 안녕하세요 부달조님. 수상하리만 질주석과에 관심이 많은 공대생이신데요. 아 이게 확실히 제 채널에 가끔 보면 공대생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느끼기엔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뭐지? 공대 감성을 울리는 게 있나? 뭐지? 모르겠네. 피겨도 된다길래 아이클레이로 만든 여러 피겨를 자랑해보아요. 귀엽다. 뭐야? 체리가 뽑혀. 이것도 제가 탈 부착식으로 만드셨네? 아 근데 혼자 쓰진 못해요. 아 오케이 넘어져요. 그리고 요거 저도 이 캐릭터 좋아요. 럼피 스페이스의 LP? 이건 뭔지 모르겠어. 검더비? 쪼물쪼물 되게 소소한 취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동판화 어떻게 만든 건지? 감도 안 오는데? 이게 뭐죠? 동판화 어떻게 만들지? 저 잠깐 동판화 검색 좀 해볼게요. 극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잉크 바르고 찍어내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잘 봤습니다 지우님. 자 다음 분 도예고 입학 예정이신 분이 집에서 꼬물딱거리는 거를 자랑하시는구나. 오케이 한번 볼게요. 어? 어? 뭐지? 너구리. 아 근데 채색을 진짜 잘하셨네요?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도형감이라던가 혹은 묘사의 정도라던가 혹은 마감률이라던가 작품이 퀄리티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분은 조형감도 좋은데 색감이 저는 특히 좀 눈에 띄네요. 그라데이션해서 신경 써서 넘게. 그리고 특히 요 제일 진한 색이 이쪽에 있음으로써 시선이 여기 딱 꽂히면서 요 완성도를 주는 거죠. 색깔 같은 게 되게 감각적인 분야거든요. 색깔이 진짜로 센스가 중요한 영역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파란색과 빨간색을 설명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말로 파란색을 설명할 순 없잖아요. 하늘을 보세요. 그게 파란색입니다. 바다를 보세요. 그게 파란색입니다. 그 감각을 고스란히 전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은 되게 감각의 영역인데 이분은 그런 색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느껴지네요. 저한테 그게. 그리고 이거는 팀버튼 감독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아, 이거 진짜 채색을 진짜 꼼꼼하게 잘하셨다. 이거 묘사 다 했어, 주문이. 대박. 어드벤처 타임 너무 귀엽고 피니랑 비모랑 제이크랑 그리고 얘는 이제 뱀파이어 퀸 마셀린 피규어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완성도가 진짜 높아요. 오케이, 잘 봤습니다. 다현님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분 장혜원님. 아, 달초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원이라고 하고 정말 정말 팬이에요. 유유유유. 오, 진로개구리. 야, 진로개구리.
뭔가 묘한데? 오케이. 어, 비누스. 그래, 미켈란젤로의 비누스가 아니라 보티첼리의 비누스 그림을 이제 입체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그려주신 것 같아요. 잘 깎았는데요? 비록 발은 없어졌지만 상반신 부분은 탁월하다. 오, 원래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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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인상을 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상에서 벗어나는 걸 탁 쳐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작품은 그럴만하다. 디절바다. 아, 나 생각하는 사람 다시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와, 구독자분들 수준이 높아? 아무튼 혜원님 사진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봤고 정말 잘 깎으셨어요.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깎으면서 혜원님한테 뒤지지 않는 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구석 꼼지락 대회 편집본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왜 이렇게 잘 깎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방구석 꼼지락 대회 3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